짝퉁 주잖아. 난 짝퉁을 선물한 게 아니라고. 공부를 못한 게 죄지. 거기 이혼이 많은 이유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봤더니 저희 집은 백경이다, 백경. 돌아가면서요, 과거로. 과거로 안 살아지고 왜? 내 몸 너를 지었다, 이거 있잖아요. 15만원이요? 10만, 15만원? 그게 오마주가 아니라 이거 주제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멘트를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어차피 못 따라하니까. 성광 없지 않아요? 롤렉스 중고로 사가지고 성광 주는. 롤렉스를 짝퉁으로 사주면? 에이스 맞기로 딱 갔는데 짝퉁이라는 거예요. 맞아, 롤렉스 아니고 롤렉스. 짝퉁은 사줘도 되는데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말하고 있어? 왜 말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짝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해줘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하실 거예요? 말 안 하죠. 나한테 짝퉁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럼 그 뒤로 차실 거예요? 안 차죠. 안 차죠. 오빠 왜 시계 내가 선물한 거 안 차고 다녀 이러면? 짝퉁 줬잖아.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도 굳이 짝퉁을 선물하라고 그걸 질문을 왜 하냐 이거지. 아니 근데 모르고 샀는데 짝퉁. 롤렉스 어떻게 모르고 삽니까 롤렉스를? 울어요. 난 짝퉁을 선물한 게 아니라고. 왜 울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 창피한 줄 알아? 몰라봤잖아요. 공부를 못한 게 죄지. 어? 모르는 게 뭐 자랑이라고 지금 징징거리고 있어? 어? 아니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잘 알아보고. 헤어진다. 아니 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자꾸? 화를 그렇게 내는 거야? 아니 화는 나니까 화는 내지만 뭐 헤어질 건 아니죠. 여자친구의 대부분과 제가 찰 것 같아요. 주인님 만약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데 중고였다. 전 기분 나빠요. 그럼 짝퉁은 당연히 기분 나쁘겠네. 그런 걸 필요도 없네요. 근데 모르고 했다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모르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니 알고 모르고 결과가 중요하지. 선물을 받은 거가 중요하죠. 그 마음.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고물품 사주면 기분이 나쁘다. 아니 기분이 나쁘다 헤어진다. 헤어짐에 이렇게 100% 뭐 퍼센트가 차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차지할 수 있겠다. 왜냐면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중고 알람 맞춰놓고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했던 그 그러니까 당근 활용자한테 지금 찌질하다고 말하고. 결혼 상대로서 최고네요. 그렇죠. 네, 알뜰하게. 아, 이만한 가치 있는 거를 중고로 사주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진짜 이 여자친구한테 이거 꼭 사주고 싶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했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중고로 선물한 거예요. 그게 싫어요? 무슨 의미가 없이 그냥 나한테 해주고 싶어서 준비했다. 그냥 중고 오케이. 근데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에 굳이 중고를 사서 선물을 하는 건 좀 기분이 나쁘다. 왔다 갔다 하는 연애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약간 헤어질 때 아쉬움도 있고 이런 감정들을 또 결혼하면 못 느끼는 거잖아요. 동거는 결혼 전부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동거를 안 해서 이제 몰랐던 건데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간다거나 잠자리 일을 간다거나 막 잠자면서 막 광고를 계속 뛴다거나 단기 이혼이 많은 이유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봤더니 전혀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레오님은 동거에 찬성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동거 중이니까요. 그 단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3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좀 화가 납니다. 막 답답하고 막 아 어떡하지? 아 죽겠네. 집이 막 50평이어도? 저는 지금 100평이다, 100평. 근데도 돌아가면서요, 과거로. 네, 저는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친구를 하고 싶은 이유는 미련 때문인 것 같긴 해요. 미련이 1%도 안 남아있으면 친구를 굳이 지내고 싶을까요? 확실히 잘 헤어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쪽은 전혀 정리가 안 됐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헤어진다거나 범죄적인 행위를 하면서 헤어진다 이렇게 하면 다시 못 보는데 그냥 사귀다가 합의하에 그냥 잘 헤어지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연애 기간도 좀 비례할 것 같아요. 오래 만나면 그만큼 잘 알고 친하고 편하고 이런 모든 게 섞여 있으니까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도 뭔가 이 사람의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한번 섞은 사이니까 언제든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아 갑자기 그 리쌍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내 몸 너를 지었다 이거 있잖아요. 그 가사 들어보시면 딱 그 얘기거든요. 친구 아니에요. 제가 신경 친구. 얘 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죠. 그냥.
바로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레오님 생일이 4월이었어요. 제 생일 5월이었어요. 전 선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비싼 거 주면 안 됩니다. 서로 서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선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이 1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좀 궁금하다. 20대, 10대의 연애 때 선물의 약간 클래스와 30대, 40대 이제 레오님은 50대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이거 선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하고 싶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인데 15만원 선? 15만원이요? 10만원 15만원 선? 와 세다. 세다. 한 달 용돈이 3-4만원인데 요즘은 한 달에 3-4만원 받으면 애들이 진짜요? 진짜요? 네. 일주일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는다. 와 진짜요? 20살 초반에서 중반으로 나눌게요. 아 20살도 또 끊겨요? 네. 그리고 대학생이 이제 알바를 하니까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 2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입사를 하고 직장인이 되고 30살 전까지는 5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50만원? 50만원 월급에 따라서 뭐 1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요? 30대에는 정말 이거는 능력차인 것 같긴 한데 이 300선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왜 나오나 했는데 레오님이 명품 신발을 선물을 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바람 핀 걸 알았어요. 질문을 서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를 그래도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아예 멍청함에 이 고생 이렇게 하는구나. 다음부터는 이제 선물을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학습을 할 것 같아요. 그 이후 여자친구가 제일 불쌍해요. 내 친구는 에어랩 선물 받았대. 네 돈으로 사면 되잖아. 내가 너 선물하면 되지.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있겠니? 돈 많아요. 네. 너무 길게 남았다. 6개월, 뭐 몇 개월 남았다 이러면 그냥 안 받을 것 같아. 그때는 안 받을 것 같은데. 한 달. 아, 올라오면 받는다. 2주. 뭐 3주 정도? 아니, 3주. 3주와 다르니까. 전 싫어요. 한두 명도 싫어요. 굳이 팔로우까지 해서 그 사람의 피드를 계속 받은.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극혐. 아, 극혐. 그럼 정신 상태를 의심할 것 같아요. 뭐 하는 애지? 물어볼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팔로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팔로우를 하냐? 오빠도 그렇게 몸이 좋으니까 사귀는 거잖아. 바로 인정. 바로 인정. 그래서 결론은 오빠 엄살했잖아. 두 번째 상황도 한번 해주세요. 왜 자꾸 살색 같은 거 보는 거야? 실제로 볼 수 없잖아. 왜 실제로 볼 수 없어? 내 남자친구가 너잖아. 아니 그니까 남자친구가 난데 왜 실제로 볼 수가 없냐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 나 오늘부터 운동을 할 것 같아. 오래 걸리잖아. 근데 그런 말 하는 여자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요. 우리가 어차피 오마주 했으니까 이거 마지막 클로징을 막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필요 가시죠 이런 걸 할까요? 아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